오징어같이 생긴 이게 바로 낚시미끼다. 과연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 그런데 낚싯대를 들이운 지 채 1분도 안 돼 물고기가 잡혔다. 무척 큰 고기라 생각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큰 것도 많다고 했다. 낚싯대를 넣기가 무섭게 고기가 잡혔다. 이번엔 한꺼번에 세 마리가 잡혔다. 물반 고기반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것일까? 이번엔 뭔가 제대로 큰 게 잡힌 모양이다. 낚싯줄을 감는 손에 힘이 들어간다.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고기였다. 금강산도 식후경. 배 선장은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고 고기를 손질했다. 손질하고 남은 고기는 갈매기들의 밥이 된다. 손질한 고기에 버터를 넣고 후추와 소금을 넣어 간을 맞췄다. 과연 맛은 어떨까? 군침이 돌았다. 배가 고프기도 했지만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일품이었다.